가을이 되면 뭔가 마음이 애잔하고 속이 아려오는데 여기는 그 당시 5월 18일 광주를 힘들게 했던 그 군인들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구타부터 시작이 된 일들인데 참. 80년 5월 17일 전남대 진주한 계엄군은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항쟁이 불씨가 됐다. 왔다. 아이고야. 이런 코스터의 기사. 아이고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한 전진수입니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지금도 5월 택시를 하고 있네. 역시 5월 택시는 좋아. 5월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5월 정신을 우리 후세대들이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5월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다 5월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전남도 광주 모든 사람들의 5월이다. 가슴앓이 품고 있는 시민. 그렇죠. 모든 시민과 대한민국의 아픔이 되죠. 제일 먼저 우리 박관희 열사 비를 보고 박관희 열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박관희. 80년 5월이 벌써 43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비는 박관희 열사는 84년도인가 돌아가실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40주년 기념으로 여기 비를 법대 입구에 자기 모교임에서 같이 자기 과 입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광주교도소에서 수용돼서 5.18 진상규명 그리고 교도소 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단식 40여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결국 이렇게 숨지게 되죠.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5월의 인물 중에 하나인 박관희 열사입니다. 이분이 5월 15일경에 80년 5월 15일경에 전남대 분수대 분수대 보이지 않습니까? 도청 앞에 분수대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시는 것이 지금 뭐 민주화의 새벽 기관차 박관희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연설이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보다도 더 훌륭히 잘하셨다고 이렇게
하셔요? 우리 광주나 우리나라의 크나큰 아픔이기도 하죠. 윤상훈 열사, 박기순 열사 여러분들과 들불 야학을 같이 하고 총학생이 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세계적인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을 출발점이 되죠. 자, 여기는 두 번째 코스로서요, 당시 5월의 상징 인물인 윤상훈 열사, 시민군 대변인이십니다. 여기 장소가, 그 당시에 이분이 윤상훈 열사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과학대학교. 그래서 사회과학대학교 앞에 윤상훈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항쟁 기간 동안 시민군에 입이 되어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해외 언론 아니면 광주에 벗어나 있는 국민들께 알리고 그 당시에 투사고 회보를 제작도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이 있냐면 증언해 주시냐면은 최후 항쟁 당시 5월 27일 새벽 여학생과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밖으로 나가라 니들은 돌아가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최후에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훗날 역사는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훗날 산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어린 여학생과 학생들은 이렇게 돌려보내고 마지막 5.18 도청 민원실 2층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상훈 열사가 그 당시에 항쟁을 이끌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결사 항쟁을 안 했다면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5월 18일 내가 어디 있었냐면 옛날 강주기계공고가 지금 동부청장 거기서 내가 무슨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오. 그날 예, 예, 예. 첫 시간 두 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두 시간 동안 감독관이 안 들어와요. 시험이 없어요. 근데 헬기는 계속 떠. 그래 나오는데 근데 헐레불 또 감독관이 와가지고 빨리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조심히 가라. 그 다음에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그때 터미널이 광천동 있던 게 아니라 대인동. 예. 대인동을 갔더니 순경들이, 그때는 순경들이었었겠지. 데모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반 경찰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로 오라고 막 손짓대요. 시험 보러 오니까 책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학생으로 본 거예요. 빨리 피신해라. 너희들 군인들 만나면 너희들 두드려 맞거나 잡혀가니까 군인들 안 보인 골목으로 피해서 가려갔던 거기서 왔더니 그래가지고 나도 어렵게 그날 강제로 빠져나왔어요. 네, 그런 아픔이 계시군요. 그러니까 5월 18일이 나는 첫 번째 생일이고 80년 5월 18일은 강주를 그날 어떻게 어렵게 빠져나가가지고 두 번째 생일이라는 기억을 해요. 지금 님을 위한 행진곡이 차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재창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이 알다시피
이 노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는 동기가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를 기리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의 노래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도 역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 때도 이 노래가 불러졌고. 예예. 예. 이 길이 이제 묘지로 가는 마음은 우리 스님은 어떠신가요? 좀 숙연해지십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구용 묘역에다가 분인도 그 광주시에서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요. 예.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흔히 우리는 망월묘지 망월묘지하고 그렇게 썼었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징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하면서 이렇게 국립묘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국립묘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저 또한 5월이 되면 가슴이 너무나 무너질 듯 아픕니다. 저런 80년 이후 군대 생활 30개월 빼놓고는 강주를 떠나지 않는 것만이라도 강주를 사랑하고 그 넉에게 선배님들과 가신 영장들께 보답이 된다는 조그만 소망이라도 이렇게 지키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민주의 문.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나 청명합니다.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네. 참. 그러니까 너무 청명하고 오늘따라 국가를 상징하는 우리 태극기가 멋지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추념의 문이라 어찌 보면 베를린의 통곡의 벽처럼 좌측으로 보면은 이런 탑이 동그란 탑들이 있죠. 예. 이거 또 우측에도 예, 맞아요. 이렇게 예. 탑이 있고요. 예. 이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간지 아닌가요? 이게 12간지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하나간 11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네. 5.18은 아직 시작도 끝도 아직 끝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발포자 지금까지도 5.18은 진행행이다 보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의 그 시작점과 끝점인 쥐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아직도 미완의 5.18을 상징하는 쥐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누군가가 책임질 인간이 나올 때까지는 안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탑 앞에 있지만은 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아래 알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 부활. 부활.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그 뜻을 다 간직하고 있답니다. 저게 분향 한번 하시고 입장을 하겠습니다.
동기가 박관 열사의 묘입니다. 형태는 구묘역도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에 5.18 민주묘지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단식이 3일 하기도 힘든데 49일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49일간의 단식 끝에 단식으로 영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방금 박관 열사를 참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윤상원 열사 이게 묘지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비석이 윤상원 본명 개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본명 호적상으로는 윤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석은 모든 분이 한 분이신데 예. 이것은 이제 박규순 열사와 예, 윤상원 열사가 합장명. 구묘역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려서 예. 이렇게 합결을 갖고 부자 이게 좌측에가 박규순 열사가 이렇게 안장이 돼 있고 좌측에가 우측에가 우리 윤상원 열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상원 열사에 보면 기세사라는 것이 있어요. 기세사. 기세사가 뭐냐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의롭게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분의 하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초기와 같이 마지막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그 당시의 나이 겨우 30세인데 그것을 선택했다는 건 상당히 정의로우신 분 같습니다. 아니 늘상 여기 와도 내가 직접 방송하러 오기는 처음이라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찹찹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찹찹해가지고 그냥 30~40년 전만 하더라도 5월이 갇혀오면 이 묘역이 사람이 뻑뻑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구묘역이 오로지 5.18에 대한 묘역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뻑뻑했는데 저 신묘역이 생기다 보니까 참 그렇게 헐렁하고 참 묘역도 많이 넓어졌고 여기가 그 유명한 전두환 대통령 비석이다. 학살해놓고 광주에 못 들어오니까 담양읍 이장집에서 자고 갔던 참. 저기가 보이고 그 많던 무덤들이 다 어디 많이 이동해지고 옮겨지고 무명용사들이나 무명묘가 있고 누군가 뭐 애잔한 소리가 나온다? 무동산아 바람 따라가시어서 아 그리운 내 마을에 나오
무슨 네.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여기서 노래...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저는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최호인데요. 네. 제가 80년 5월 17일 날 네. 제가 직접 목격했던 모습을 제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꼭 이곳에 와서 이 영령들 앞에 한번 내가 꼭 불러드리고 싶은 내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조금 자세히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 사연들을요. 아, 내가 그 말 할 때마다 제가 이 감동이 되고 그날 예.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먼저 나려고 하고 예. 그런 도청 앞에 가서 물감을 사고 싶어서 사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마치 양동시장 파출소 앞에 거기까지만 버스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걸어가게 됩니다. 도청 앞에까지. 그런데 그날 엄청난 학생들하고 경찰들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또 막 그냥 그 돌멩이 던져가면서 그 데모하는 모습을 봤는데 물감을 사가지고 제가 양동 복개상가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심각성을 다 보는 이후에 갑자기 군용 트럭이 따고 오고 그 학생은 장발머리 학생인데 내 옆에 있다가 갑자기 군용 트럭이 딱 쓰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만큼 도망가는데 바로 그 군인들이 거기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헬멧 쓰고 몽둥이 들고는 그들은 여기를 치는데 그 자리에서 쭉 뻗는 거예요. 아주 그냥 뻗어서 아주 현장에서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냥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걸 또 한 사람은 다리 잡고 한 사람은 팔을 잡고 뭐 쓰레기 던지듯이 그 차로 그냥 그대로 위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 최 선생님 연세가 27이었다고 하면 예, 27, 8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40년 전이니까 그러면 그 친구도 대학생이었으면 21, 22살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야 한 세 칸이 예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 만약 그 친구가 대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네. 최 선생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자가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사건 그 이후로의 사건을 봤을 때는 100% 그 간중인 우리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그 군인들이 뛰어내려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처지였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았지 않았냐. 선생님 그럼 그 노래 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예 예. 제가 이 곡을 작곡을 하면서 작사할 때 엄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내가 이 제목도 한마는 무등산이라는 제목을 차우지가 누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알려준 사람 없는데 과연 강주의 대표적인 저 산만큼은 알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제목을 한마는 무등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한마는 무등산이라고 지었을 때 규봉암 무등산아 말해다오 입석대야 말 좀 해다오 그다음에 규봉암 종소리에 산새도 님그리오 잠깨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첫 새벽에 이 강주에 고요했던 그날에 멀리서 천둥소리 예, 그때는 총소리라는 얘기죠. 까치도 숨죽이고 까치는 우리 전 강주 시민이 참 숨죽이고 그날 떠난 내님 소식 기다려도 소식 없고 그날 이제 그 총에 맞고 돌아가신 분의 넋을 기리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참 두 분 자신에는 비극이 없어야, 없어야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이 노래를 제가 처음 곡을 만들어서 완성했을 때 공연 나가서 첫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서